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근데 오늘은 문장 보는 눈이라는 수업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닫는 수업이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균형의 세 가지라고 쌤이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균형의 세 가지란 게 바로 이겁니다. 장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장 간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한 센텐스 안에서도 반드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영어라는 괴물이 가진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세 가지를 쌤이 균형이라는 파트에 넣어봅니다. 시제 균형이라고 쌤 썼는데, 우리가 이거 쫄면 안 돼요. 우리가 실용용법 배울 때, 여러분들 늘 했던 겁니다. 우리 반 예를 들어서, 때나 조건나한테는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둥. 그 다음, 가정법 과거에서는 조동사 과거가 나온다는 둥. 근데 이러한 잔잔한 문법 시간에 배우는 특히나 기총법 B와 실용법 C에서 배우는 시제의 균형.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등위 접속사의 균형이란 파트도 쌤이 좀 강조 드릴 텐데, 우리만 교재를 보시면서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쌤이 한 세네 줄로 요약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쌤이 수업을 뭐부터 시작하고 싶으냐, 하면 비교급의 균형이란 것부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장문독해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었던 거가, 요즘은 우리 반이 그런 얘기 쓰신지 잘 모르겠는데 고래공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래고기가 아니고 고래공식인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요, 고래공식이 뭐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이게 영어 공부 독해 파트에서는 꽤나 유명한 공식입니다. 고래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오늘은 균형 중에서 비교급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빡빡하게 우리 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고래 공식이란 것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보겠다. 선생님 그렇게 학습 목표를 밝히고요. 근데 그럼 일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반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Aware 시작. Aware is no less a mammal than a horse is. 선생님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Aware 시작.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쌤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사실요, 근데 1번과 2번이 그 유명한 뭡니까? 고래 공식이에요. 우리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 2, 3, 4, 여러분들 필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1, 2, 3, 4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다 보면 1번과 2번 진짜 학습 목표가 자기 것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he is no more, 아시죠? She is no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녀는, 염점이가 no more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than이 나왔어요. 그럴 때 비교급의 균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비교의 대상이 똑같아야 되죠. 염들 당연하죠. 염들 그래서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야, 나는 네가 배고픈 것보다 더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살짝 의미가, 다시 해볼까요? 야, 내가 얼만큼 예쁜지 알아? 너가 배고픈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예쁘다니까? 그럼 그러면 그런 문장은 있어 없어요? 없죠. 너가 돈을 가진 것보다 나는 더 배가 고파. 그런 것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 말의 포인트는 비교라는 개념은 항상 뭡니까? 양팔조를 딱 벌려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뭐를? 균형을 팽팽하게 이루었을 때, 즉 대상이 같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비교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시죠? 금방 선생님 했는 말투가 웃긴 이유가, 너가 배고픈 것보다 나는 더 예쁘다는 얘기는 일반이 형용사라는 그 품사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균형이 맞지만 개념상, 즉 논리상 염들 의미가 모순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쁘다는 것과 배고프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비교급을 염들 공부할 때는 팽팽한 일단의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 그렇게 말씀드리고, 형태론적인 것은 되게 쉬워요. 우리만요, 모알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then이 나오죠. less가 나와도 뭐가 나옵니까? then이 나오죠. as가 나오면 뭐 나옵니까? then이 나오면 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교급에는 여러분들 균형 감각 얘기할 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 여러분들에서 보면 여러분들 A가 훨씬 더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등하다니까요. 아이고 A가 영 별로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열등하다니까요. A나 B나 그놈이 그놈 비까비까한 거죠.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가 야 A 잘났다. 그 다음이가 A가 더 못났다. A나 B나 마까마까 비까비까한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우등 비교에는 대부분 다 뭘 써요? 모알이 나와서 뭐가 나옵니까? then이 나오죠. 물론 ER도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 우리 반이 문법적인 근거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지금 쓰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덜 하니까 뭐예요? more입니까? less입니까?
less가 나와도 뒤에 뭐 나옵니까? than이 나오죠. 그 다음에 a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또 as가 나오죠. 그래서 as 동등 비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토익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죠. 이런 문제는 접했을 때 파트 5에서 왜요? 근데 이러한 모알이 있으면 than을 찍어주세요. 균형 감각상 less가 있으면 than을 찍어주세요. as가 나오면 뒤에도 뭘 찍어줍니까? as의 동등 비교를 찍어주십시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아주 1차적인 균형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쌤이 하나 안 적은 게 뭘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정 비교라는 것이 오늘 배우는 고래 공식에 해당되는데, 일반이 부정을 이끄는 것은 두 개가 있다. 염담이가 보통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렇죠. 낫도 이런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no more than과 not more than에 대해서 쌤이 확실하게 근데 개념 잡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쌤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1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저기 읽으시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She's no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에서 여러분들 느낀 거가 이거죠. 얼마니 쌤은 항상 than이 나오면 세모치는 연습을 합니다. 왜요? than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균형 감각을 맞추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than의 해석은 뭡니까? 뭐뭐? 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다 이렇게 댄을요, 세모를 이렇게 쩡쩡쩡 쳤고요. 쌤이 she가 A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염더미가 her sis가 뭐라고 칩니까? B라고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염들 쌤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A가 예쁘단 얘기예요? B가 예쁘단 얘기예요? 염들 쌤님 이렇게 쓴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She's no more, 아시죠? She's no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이건 뭐냐면요, 그 여자는 더 예쁘지 않다. 누구보다도 여동생보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냐면요, 그 여자는 여동생보다도 더 예쁘지 않다는 얘기니까는 누가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A가 예쁩니까? B가 예쁩니까? B. 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가 더 예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2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She's no less. 시작. She's no less beautiful than her sister. 이 무슨 말인가요?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보다도 덜 예쁜 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썼어요. 덜 예쁜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는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 그죠? 염두에서 이럴 때요, 우리 A라고 우리 딱 생각을 하신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읽어보세요. She's not more, 아시죠? She's not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무슨 말입니까요? 그 여자는, 잘 보세요, 여동생보다도 염두 또 뭐요? 더 예쁜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이렇게 썼죠? 우리 그러면 또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야? 그죠? 그 여자는 여러분들 여동생보다도 더 예쁜 건 아니라 그러니까 또 A가 예뻐요? B가 예뻐요? B.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도 뭐가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B가 예쁘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 보십시오. 마지막 거 보세요. She's not less. 시죠? She's not less beautiful than her sister. 여러분들 쉽죠? 그녀는 여동생보다도 의미가 덜 예쁜 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동생보다도 덜 예쁜 건 아니라 그러니까는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A가 더 예쁘다는 얘기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A가 더 예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쌤하고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잡을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야, 그 여자 예쁘니?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언니야가 예쁘나? 동생이 예쁘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쌤 좀 알아보세요. 그 여자는, 아이고, 그 여자는 동생보다도 더 예쁜 것, 더 예쁜 것은 아니다. 쌤이 이렇게 썼고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덜 예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쌤이 일부러 헷갈리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를 파악해보라고 여러분들 저 우리만을 방치했는데, 그러면 쌤 말 이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보니까 1, 2, 3, 4에서 1, 2랑 3, 4랑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우리만요, 틀렸어요. 1에 해석하시면 틀린다고요. 선생님 지금 틀린 경우를 보여준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 부정 비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요래 공부하면 쌤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맞게 하신 거예요.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의 특징이 뭐가 다릅니까? 요만은 우리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나십니까? 노미가? 노고. 요만은 노미가 나십니까? 나시죠. not more than이나 not less than이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반이 하시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다 맞아요. 즉 3번, 4번을 맞추신 겁니다. 우리 반이요. 근데 1번, 2번은 금방 하신 것처럼 하시면 완전 틀린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쌤하고 지금 고래공식 공부하는 이유가 본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no more이든 not more이든 멋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은 남무아리나 노무아리 났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죠? 그러면 다시 남무아리나 나데스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요게 노미가 나십니까? 노. 노가 나왔을 때 울반요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울반이 노무아리나 노레스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뭘 뜻하는 것일까? 라고 울반 궁금해 하시면서 배우고 나면 백과입니다. 울반 선생님 결론 때려볼까요? 여러분들 1번 문장은 그럼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She is no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게 보면 누가 더 예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결론이 뭔지 압니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요 둘 다 떡파이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되게 못생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는 뭘 합니까? 둘 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유추되는지 아셔야 됩니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요 이제는 울반이 뜸을 그만드리고 힌트를 주려면 이거요. 도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남무알이 나오거나 나데스가 나오면은 선생님 뭐 하면 된다고 우리 반이 아시는 대로 하면 맞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평범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가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십니까? 노미가 그럼요? 노무얼이 나오고 노레스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직역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직역해 뿐이니까 나다고 똑같은 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반 이럴 때는 뭘 하시냐면 우리 반요 에즈에즈가 들어가면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등 비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바꿔쓰기를 하시면 정말 쉬워요. 1번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1-1을 쌤 해볼 테니까 잡으십시오. 근데 she is를 일단 쓰고 우리는요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쌤을 as is를 쓰신 다음에 우리는 독해할 때 동등 비교해서 뒤에 as는 항상 해석할 때 뭘 합니까? 한국말로 뭐뭐? 만큼으로 하셔야 돼요. 뭐뭐 보다가 이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무할 때 있나면 에제즈로 풀어 쓰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여기 에제즈 넣을 때는 반대로 써야 돼요. 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아름답다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지 않다 됩니까? 아름답지 않다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왜 생긴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야 됩니까? 노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1번의 뜻을 세미 이제는 직역해 볼 때인가 잘 보세요. A라는 여자 쉬는 염더미가 여기 her sister가 있었죠. 그 여자는 그 여자만큼이나 즉 뭡니까? 다시 그 여자는 동생만큼이나 떡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둘이 동등하게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염더에서 A가 예뻐요? B가 예뻐요? 둘 다 못생겼어요? 둘 다 완전 그 집 딸내미 둘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더에서 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둘 다 미인이다 이다 절대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둘 다 절대 미인 아닙니다, 선생님.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들 2번에 대한 패러프라이징 쌤 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she's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도 as 쓰고 뒤에도 무슨라고 쌤이요? as 썼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쌤만 보실래요? 얘는 뭐야? 아름답지 않다가 나왔죠? 레스니까. 그러면 미가 쌤이 as 들어갈 때 반대를 넣어야 돼요. 왜요? no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니까 여기 뭐야? 미가 아름 다운 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요 여기 역시 뭐가 들어갑니까? her sister가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여동생만큼이나 어떻다? 이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아니 A 알지? 여러분들 B 알지? A가 예쁘나 칸 뭘 합니까? 우리 보통 연예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 언니야 아무 것이 만큼 예쁘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A는 her sister만큼 이쁘다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러면요 둘 다 미인이 아니라 미가 둘 다 미인이라는 의미가 둘 다 굉장히 미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쌤이 이해가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그러면 쌤이 와서 탁탁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여자 진짜 예쁘다매.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야 그 여자 진짜 이쁘다매. 그러니까 울반이 뭘 합니까? 뭐 그 여자 이쁘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절대 가는 예쁘지 않다. 여동생 떡판 알지? 그 여동생 떡판만큼 야도 떡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울반이 뭡니까? 떡판이구나 이렇게 감이 파갔죠. 즉 뭡니까? 강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무아리엔하고 노레스덴은 비교급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강조. 그래서 어제 우리 수업했던 것의 맥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울반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요 누가 더 예쁜가 예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투가 바로 이것이고 강조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보십시오. 그 여자 못생겼다며 그럼 뭘 합니까? 야, 못생기기는 가 얼마 예쁜 자나 그 여동생 알지? 가마 예쁘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 미가 욘마와 욘마를 공부할 때는 올바니 생님이 속 사라지고 혼자 남겨지셨을 때도 절대 아까처럼 남모알이나 나데스처럼 하면 된다는다? 안 돼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완전 다른 해석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남모알덴이나 나데스덴이 나왔을 때는 평범하게 세어미가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는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강조법입니까? 강조법, 즉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인 뭡니까? 거짓말이란 것에 대한 뭐 강조법이기 때문에 절대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도깨방 가셨을 때 노무알하고 노레스 나오면 완전 긴장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9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 준비한 친구가 쌤한테 와서요. 근데 이 문제를 물었다. 지금 쌤 문제가 어디 간지 못 찾겠는데 쌤이 내일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중 요말과 똑같은 것을 고르시오. 100% 그래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욘마랑 똑같은 걸 골라할 때 우리가 노모알덴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모알덴하고 나데스덴처럼 해석하시면 완전 다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야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정답이 뭐라고 합니까? She and her sister are not beautiful at all. 우리가 어제 배운 거 부정문 강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they are not beautiful at all. 여러분들 둘 다 떡파야 될 말이에요. 근데 야를 그러면 우리가 야하고 똑같은 뜻은 뭐라고 합니까요? She and her sister are really beautiful. 덴마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예요. 정답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꿀꿀이 타는 문장 맞습니다. 이제 한번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 딱 긴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노무할 땐가 노레스 땐이 나오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까? 강조. 절대적인 진리성에 대한 강조법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안 속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하시고 지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봅니까? 고래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시험, 편입,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저기 TOEFL, IELTS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모든 시험에 이 비교급이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이 바로 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균형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쌤이 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래는 생선입니까? 아니면 포유동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웨일 같은 경우,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웨일에 대해서 우리 문장 본에서 뭐 했습니까? 공기로 숨 쉬는 포유동물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요? 했거든. 공기만 맞춰보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게요. 여러분들, 숨 쉬다만 맞춰보세요. 그죠? 여러분, breath는 숨이고, 숨 쉬다 동사 발음과 breathe. 됐죠? 현하고 성 돌리고 발음을 갖다 보자. breathe. 그러면 쌤이 하이픈 끊고 염더미가 이띠네 뿌리고 ing 분사 만들었습니다. 합성 형용사 만든다. 분사 만들어서 공기로 숨 쉬는 그죠? 명사 때려볼까요? 얼마나요? 포유동물 뭐라고 쌤이요? 발음을 갖다 보자. 이거 맨멀 너무 딜커로 맨멀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요? 쌤하고 얼마나 발음을 갖다 보자. summer. 여러분들 영어는요 M이나 N이 두 번 겹치면 발음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혼자 꼼꼼하게 summer, grandma, Emma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Emma, grandma, summer 알겠습니까? M 발음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쌤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혼자 immediately 이렇게만 바보 아니에요? 근데 call me 저한테 전화하세요. immediately, immediately입니까? immediately 여러분들 M이나 N이 두 번 겹치면 발음 몇 번? 한 번, 아시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음하실 때, 우리가 혼자 나는 정말 성격이 꼼꼼해 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맨말 이렇게 하시면 쥐는 꼼꼼하고 양이는 못 알아듣고 아시죠? 그러니까 맨말인가 맨말입니까? 맨말. 우리가 그리고 맨이 들어가면 엄마예요. 그죠? 어미 모자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한자 좀 쓰네. 이거 맞죠? 이게 왜 엄마가 젖주는 모양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포유동물은 다 뭡니까? 새끼 낳고 젖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래가 그렇다면 고래가 장례식도 한다고 쌤 들었습니다. 울산의 기장에 여러분들 고래들이 많이 온다 그러대요. 애기 놓고 나서 몸 푼다고 미역 먹으러 많이 온대요. 꽁 때린 게 아니고요.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아시죠? 그래서 울산 기장 미역이 그렇게 좋단다. 그런데 우리만 그래요. 왜냐면 내 얘 웨일도요.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이제 몸 풀고 나면 그 본능상
그 미역국 먹듯이 미역 먹으러 온대요. 언니가 그거 장례식도 하고 그렇게 한다네. 진짜 매몰하죠. 포유동물, 그죠, 언니가? 그래서 포유동물인데, 그래서 언니가 에어브리딩 매몰이다, 선생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숨 쉬는 포유동물 해보세요. 에어브리딩 쉬죠? 에어브리딩 매몰. 정말 잘하셨습니다. 얼마 그럼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얼마요? 홀스. 말은 뭐예요, 얼마요? 포유동물입니까? 생선입니까? 어류입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얘도 포유동물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fish는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얘는 어류죠. 선생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얘들은 같은 카테고리고요. 여러분들 얘하고는요, 완전 다른 카테고리고 그러죠. 여러분들 쌤이 이렇습니다. 얼마 그러면 쌤이요, 고래는 여러분들 fish 뭐예요, 여러분요? 생선이다. 그러니까 어류다. 어류다 그럴까요? 생선 좀 그러네. 생선 우리가 먹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고래는 어류다. 여러분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지.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여러분요? 무슨 소리냐. 절대적인 구라다. 여러분이가 그래서 절대적인 뭐예요, 여러분요? 진실입니까? 비진실성입니까? 비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선생님, 뭐라고 보십시오. 고래는 우리만, 여러분들, 포유동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비진실성입니까? 진실성입니까? 진실성인데, 선생님 지금 하는 말투를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탁 나와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쌤이요. 그러면요, 쌤이 상 나서 이래요. 사실, 염두민가 생각해보세요. 고래가 이래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생긴 꼬리 꼭 생선, 그 어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나와서 이래요. 고래는요, 어류가 아니라 포유동물이에요. 이러고 집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말투 자체가 강조가 한 개도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금방 까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t doesn't sound persuasive. 뭐예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쌤이 뭐라 합니까? 딱 넣어자마자 이럽니다. 우리 반, 말 아시죠? 홀스, 그죠? 말은 어류입니까? 포유동물입니까? 포유동물.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어류가 아니듯이, 아닌 것만큼, 아닌 것처럼. 다 나왔는데, 정답이. 다시. 말이 어류가 아닌 것만큼, 고래도 어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이,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이런 표정이요. 아까부터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쌤이요, 여러분들 말이 생선이 아닌 것처럼 어류가 아닌 것만큼이나 고래도 어류가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이 설득력 있고 강조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무슨 시리즈입니까? 고래 공식이고, no more than가 not less than이, no, no more than가 no less than이, 여러분들 그 이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한 문장 하려고 지금 아까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직역해서는 절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꾹 버리십시오. 왜? 강조법이다,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비교급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 싹 지우고 그럼 볼까요? A whale, 고래가 이렇게 썼어요. is, 올바, 이거 뭐예요? 노레스 no 된이 났네요. 그럼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as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as 뭐라고 합니까? 동등비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뭐 만큼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horse 그냥 쓰면 되겠죠. is는 안 써도 되겠다. 왜?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균형은 뭘로 이어진다? 생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horse is 써도 안 써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나좀 봐주세요. 여기는 포유동물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집어넣을 때 뭐라고 합니까? 포유동물이다로 바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A mammal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정답 나왔습니다. 해보세요. A whale 시작. A whale is as mammal as a horse. 감 잡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말, 그러니까 고래는 말만큼이나 뭐다? 포유동물이다. 그럼 우리는 요 쌤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말은 포유동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절대적인 뭐예요? 진실성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절대적인 진실성을 얘기하고 싶으면 뭐를 집어넣는 의미가면요, no less than이 최고로 고급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습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반 예를 들어서 염들 저기 뭔가 내가 했는 말을 강조하고 싶잖아요, 진실성을. 그럼 뭔가 야 네가 누구를 제일 믿니? 그러면 예서 우리 아버지 이런 거죠. 근데 그럼 뭐십시오? 아니면 우리 아버지 그러면 니네 아버지만큼이나 내가 진실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맞는 무기만큼 내가요 염들 진실성이 있다는 것, 즉 뭔가 절대적 진리성을 강조할 때 쓰는 강조용법이에요. 제일 빡신 거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요,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근데 보세요. A whale. 그러니까 쓰고 나서 is 또 뭐가 나온다고요? as 이렇게 나오죠. 쌤 학생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어학연수를 쌤한테 이거 배우거나 고래 공식을 배우고 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요. 그럼 쌤한테 쪽지가 한 번씩 오고 옵니다.
선생님, 고래 공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쪽지가 가끔 진짜 많이 와요. 꽁 때린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 들을 때는 내가 살면서 저런 거를 접할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골치도 딱 아프게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영어권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이런 걸 리딩할 때 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자기는 틀리는 개인기가 있다고? 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진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직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쌤 말 포인트가. 그러면 as를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합니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생선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뭘 합니까? 생선이 아닌 걸로 바꿔야 되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니까 고래는 뭐만큼이나 여러분들 말만큼이나 생선이다이다 아니다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 유명한 뭘 합니까요? 고래 공식입니다. 이겁니까? 염담이가 그래서 그러니 요렇게 저렇게 염담이가 고래 공식에 대해서 잡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포인트는 한 개죠. 뭘로 바꿔야 됩니까? as를 탁탁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에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인 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요? 아닌 걸로. 그래서 왜 반대로 뒤집어야 됩니까? 노가 있으니까. 아시죠? 그러고 나서는 강조법이란 걸 익혀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시종일관쌤 하는 말투는 뭘 합니까? 고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요? 어류입니까? 포유동물입니까? 포유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성을 강조하는 말투라는 얘기입니다. 아십시오. 맞죠? 여러분들 고개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이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 반 다 된 게 아니고 우리 반이 문장 보는 누나입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릴 때란 뭐 얼마 전이지만 문장 보는 100가지 눈 이런 겁니다. 이게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사실은요. 문장 보는 눈이. 그럼 표정 안 좋네. 그죠? 문장 보는 하는 거가 우리 제가 가장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보는 100가지 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 우리가 이건 중문입니다. 5줄 정도 나와요. 우린 지금 한 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장 보는 눈 공식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딘가 있을 건데? 됐죠? 아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이렇게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일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토익 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쌤이 접어두고 프린트물 또 우리는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쌤이 받는 독해책 중에서 제일 빡시고 좋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고래 공식 노무알덴과 로레센을 한 줄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세 줄, 네 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문장 보는 눈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쌤이 올려놨거든요. 고래 공식 응용 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독해도 돼 있거든요. 번역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하셔서 그거를 딱 노트에 뱉기 적든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쌤이 했는 것처럼 뭐 해보라고? as로 딱 만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얘가 맞다 그러면 아닌 걸로, 아니라 그러면 맞는 걸로 뒤집어서 직독 직해를 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 쌤이 그 줬는 그 번역서를 한번 쫙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제는 어디 가서 고려 공식 얘기가 나면 덜 힘들지 않을까, 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좀 생뚱맞죠? 왜요? 근데 오늘 했는 것이 비교급에 대한 균형이라서, 근데 비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강조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노멀댄과 노레스에 대한 정의다. 그게 바로 쌤이 배우고 배우던 고래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이제 포인트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요렇게 하고 나서는요. 쌤이 여러분들 균형감각은 영어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 독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독해 좀 해야 되겠죠 오늘 그죠? 근데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우리가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균형 파트 염점이가 펴주십시오. 몇이에요? 왜냐? number 19입니까? 예, 염담이가 number 19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number 19. number 19에 근데 균형이라는 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비교와 시제 균형을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뭐에 관계된 겁니까요? 등위 접속사에 대한 균형이에요. 즉, 비교급의 균형은 그 다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 등위 접속사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여미가 세모 체크를 해보는데 G7이 나왔어요. 지금은 G20가 되었죠? 여러분들에서 옛날에는 G7, G8에다가 G20로 이렇게 여미가 발전해 갑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장문 독해 얘기할 때는 쌤이 뭐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어. 그 다음에 뭘 챙기고?
동사. 그죠? 그럼 갑니다. G7 Summit. 여러분들 정상회, 저거 할 때 Summit입니까? Summit입니까? Summit. 어, 잘 하셨죠? M 발음 겹치면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G7 정상은 has 가집니다. 뭐, important script. 그러면 script가 여러분들 우리 복화 22,000에서 했죠? 근데 의제 사항도 script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쓰는 것을 script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회의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의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럼 가보십니다. G7 정상은 가진다. 뭐? 중요한 의제사항을 가진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참 이런 단어 멋지죠? 바로 이렇게 답해서 stabilizing. 그죠? stable이 안정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정화시키다. 동사에서 안정화시키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G7 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의제사항 하이픈 쓰고 나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고 보세요.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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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and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의제사항 몇 개를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이픈 뒤에 보여주고 있죠. 그 의제사항이란 것은 러시아를 안정화시키고 또 rescue free trade, 자유무역을 하고 구제하고 우리 발음이 같다면 rescue, 구제하다, 구하다 동사잖아요. 구제하고 또 많은 것이다. pronounce가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발음하다. 두 번째 뜻은 뭐? 발표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 on words, 전쟁과 nuclear weapon, 발음이 같다면 nuclear weapon, 그죠? 미가 여기서 핵무기죠. 그러면 전쟁과 핵무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가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 근데 트레드 다음에 이게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콤마, 콤마 그리고 미가 여러분들이 프로나운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요? 중요한 의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맞죠? 이 정도 팍팍팍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마리 포인트가 이번에 열리는 G7 국가의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제사항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사항입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러시아를 안정화시키고 염더미가 자유무역을 구제하고 또 많은 거 on 이하 다음에는 항상 내용물이 나오죠. 전쟁과 핵무기 해보세요. Wars and 시죠? Wars and nuclear weapon. 알죠? 전제가 핵무기란 내용에 대해서 뭐를 하고 여러분들 네가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의 의제사항을 가진다. But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고 나서 나왔으니까 의미 자체가 뭐겠습니까?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덜 중요한 겁니까? 덜 중요한 거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the actors 이렇게 중요한 의제사항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actor도 누구요? 여러분들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act라고 지금 활동 여미가 얘기했습니다. 배우라고 얘기했죠. 근데 far from ing. 우리가 했던 기억나시죠? 영어에서 숨어있는 부정을 알아야 독해를 빨리 한다. 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far from이니까 뭐예요? 염자미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그 실제로 염자 일하고 있는 배우들은 G7 국가들은 sim, 보입니다. 거리가 먼 것 같아. being up to their rules. 뭐냐면요. 그들의 역할에 달려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우리가 숨어있는 부정 far from ing까지 들어가서 근데 문장이 아주 탄탄하게 근데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G7 국가들이 의제상은 화려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들의 결과물은 일반 크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형편없다는 얘기입니까? 엘롱이다 이 말이지. 그죠? far from이니까 근데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좀 창피하잖아요. 염담이가 the actors don't seem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원색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seem far from ing. 또 일반 어디에 달려있다 그러면 뭘 합니까? be up to 아닙니까? 그죠? 염담이가 그들 역할에 달려있는 것에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고 선생님 왜 너는 1번 가지고 이렇게 염담이가 시간을 끕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염담이가 저런 문장을 실제로 염담이가 독해를 잘 해내셔야지 염담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우리 읽어보세요. The age of 시죠? The age of the thieves. 우리 나왔죠? 근데 나이 누구의 나이입니까? 여러분들 도둑인데 근데 항상 셈이 명사가 나오면 명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형용사 쇼. 그죠? 어떤 형용사예요? Who cheekily leave a calling card? Cheekily니까 뭐냐면요. 장난기 있는 걸 얘기하죠. Cheeky. 그죠? 그럼 보십시오. 근데 어떤 애들? 장난기스럽게도 뭘 합니까? calling card가 오라뇨. 명함이죠. 지네들 명함을 갖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도둑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염들 꼬맹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염들 보세요. 그들의 염들 뭐를요? 염들이 명함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우리 이런 거 아시죠? 범죄 장 점이가 범죄 장소에 해보세요. At the scene of 시죠? At the scene of their crimes. 염들 이런 건 한 단어로 따다닥 끊을기가 돼야 듣기 시험도 취소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At the scene of 시죠? At the scene of their crimes. 그죠? 그들의 범죄 현장에
명함을 남겨놓고 가는 도둑들의 나이는, 그러면요, range 동사 대박이죠. 토익 시험도 많이 납니다. 동그라미 주시고, 항상 range는 뭐예요? 명사로서 영역이고, 동사로서 A에서 B까지의 영역을 정하다, 동사지.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인가 뒤에 뭐가 나옵니까? From A to B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들의 나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요? 읽어보세요. From, 시작. From 12 to 14, 그죠? 12세에서 14세에 이른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여러분들 결과 분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무섭죠, 이런데, 그죠? 중삐리, 고삐리. 그냥 갑니다. 근데 3번. 여러분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니까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 주어가 누구냐고 선생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셀즈가 존지 대반하시죠, 그죠? 그래서 판매. 여러분들, 뭐의 판매입니까? Of bicycle helmet. 여러분들, 자전거 헬멧에 대한 판매가 are soaring. 오란, soar 동사에 동그라미 치고 별 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s에 세목 딱 때리시고, 여러분들, as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요? when하고 똑같죠? 뭐뭐 할 때, 뭐 했을 때? 여러분들, states and municipalities. 여러분, 이 단어는요, 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방자치제 할 때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municipal 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와 지방자치, 즉, 뭡니까? 지방자치가 adopt,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bike helmet loan이가 뭐예요? 야, 니네 자전거 탈 때 반드시 뭐 해라? 그죠? 헬멧 써야 된다. 여러분들, 법안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업종에 있는 거 주식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 법령화 시켰다는 얘기는 뭔가 무조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쌤이 이 문장에 별 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문장 구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형식 문장 구조로서 오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자전거 헬멧에 염들 판매가 어떻게 했다? 염들 치솟았다 이 말이죠. 염들 뭐 했을 때? 염들 미가 as가 딱 나오고 나서 주어가 동사했을 때 그것이 법령화되었을 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이럴 때 염들 이때 as가 우리가 뭐뭐 할 때 그러면 뭘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언니가 when 아닙니까? 근데 when과 as의 차이점에 대해서 쌤이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 그죠? when은 그냥 막연히 뭐라 합니까? 뭐뭐 할 때지만 as는 뭐냐면요? 동시다발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뭐 하자마자 갑자기 탁,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여러분요? 이런 거. 여러분 발음할까? 답시다. 읽어보세요. at the 시작. at the same time이나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요? simultaneously.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발음 답사 simultaneously. 미국에도 simultaneously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영어에도 simultaneously 많이 씁니다. 근데 simultaneously. 발음 답사 simultaneously. 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보십시오. 염대에서 막연히 우리 반이 as가 나왔을 때 독해에서요. 뭐말 때 그럴 때 as를 쓰는 게 아니고 염대미가 동시에 일어날 때 가는 뜻이 정확하게 as예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 반이 그냥 에 뭡니까 뭐말 때 그럼 뭐냐면요. when을 쓰시고 그 말고 염대 주어가 동사할 때 동시에 주어 동사한다는 뜻을 쓸 때는 뭐가 좋다고 하세요? when이 좋아요? as가 좋아요? as.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는 의미가 법령화 시키자마자 동시에 뭘 합니까? 우리 반이 헬멧 판매량이 퍽 치솟았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또 쌤이 어디에다 동그라미 주라고 그러냐? 소울이라는 단어는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우리 반이 CNN이나 염더미가 어디라도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냐? 염더 토이 시험도 많이 나오죠. 근데 쌤이 이걸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무를 한 채 그립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종달새들이 뿅뿅뿅 이렇게 있겠죠. 포수가 총을 쾅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뻥 이렇게 쓰면 근데 참새들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놀래라.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 안 날아가겠죠. 얘들은 어떡합니까요? 여러분들 하늘로 어때요? 그러면요? 창공으로 치솟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소울의 뜻은 뭐라고 쌤이? 첫 번째 뜻은 하늘로 치솟다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그러면요? 가격이나 판매량이 어때요? 치솟다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치솟는 겁니까? 치솟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increase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이 영어는 그냥 증가하다 말고 치솟다 할 때는 뭐 쓰는 거 좋아합니까? 이 새가요. 포수가 총을 쐈을 때 빡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따서 여러분들 가격대가 치솟거나 아니면 유가 같은 거 그다음에 주식가가 치솟거나 여러분들 판매가가 치솟을 때 소울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반대 뭐예요? 그럼요? 쌤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니까 이렇게 똑똘 주쳐. 염대 미가 당연히 뒤로 시작한다는 알아요. 뭐야? 드랍 아닙니까? 그죠? 염대 미가 반대게 마실 거고. 그냥 염대 쌤이 굳이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어 공부하실 때
쌤, 복화 22,000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말 되는데 항상 단어를 외우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1차적인 것은 구체적인 뜻을 외우는 게 재밌습니다. 구체적으로 새가 빵 날아가다, 여러분들 이거 좋죠. 근데 우리 토이 시험은 못될 게 뭐가 많이 납니까? 토플도 마찬가지고 항상 2차적인 의미를 많이 물어보게 있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는 항상 숨어있는 뜻이고 행간의 뜻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야, 한 번 더 뒤집어서 문과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머릿속에 새가 빙빙빙 날아가는 걸 떠올리시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가격대나 판매량이 팍 치솟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2차적인 그 구도로서 움직여주면 좋다, 단어 공부할 때.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이래요, 단어 정리하다 보면. 네, 선생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근데 to James,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8번 뭐 그냥 발가락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to James best known novels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임스 존스의 책으로 유명한 소설, 그러면요 항상 나오고 나니까 제임스 존스의 책으로 유명한 너벌이, 여러분들 소설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모르면 영어는 물어봐야 돼? 뒤를 보셔야 돼요. 뒤를 보니까 그 제목이 뭐 있습니까? From Here to Eternity or Thin Red Line. 그죠? 근데 이게 책 제목 두 개가 나왔죠? 이 두 개는 deal with 뭐 하고 있습니까? Army. 이거 뭐예요? 이거 지상에서 영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에서 영혼까지 맞을걸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근데 인마의 두 소설은 다 뭐에 갑니까? Army Life, 전쟁 여러분들 소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서 뭐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 Army Life를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러분들 딱 쓰고 나서 여러분들 쌤이 아마 별 준 게 하나 있을 건데요. 여러분 저 볼까요? 13번에 아마 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13번 별이 있어요? 별 보시면 우리 반 은근히요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요 오늘은 권했고 고래 공식만 하고 이걸 덜 했는데, 우리 반 등위 접속사는 우리 반이 상관 접속사도 등위 접속사 안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딱 보니까 알겠죠. 나데이가 나오면 뭐합니까? 법비.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압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either A가 나오면 or B가 나온다든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either A가 나오니까 ORB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니가 나데이 법비가 나온다든지, 나돈이 A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보돌소 B가 나온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말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13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몰즈가 뭡니까? 여러분들 곰팡이 맞죠? 그럽니까? 곰팡이는 여러분들 cannot produce, 생산할 수 없어요. 뭐요? 근데 their own food, 소유격을 강조할 때는 소유격 뒤에 뭐를 쓰자? own 맞죠?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obtain 가집니다. 그들의 영양분, 바로 그 nourishment, 그들의 여러분들 양분을 어디서 빨아먹어요? From living on, 오미가 living on dead organic. 여러분들 오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살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Dead organic matter니까 뭡니까? 죽어 있는 유기체에 딱 달라붙어 기생함으로써 말합니까? 영양분을 obtain, 획득합니다. Or 혹은 another living matter,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물질에 딱 붙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생함으로써 여러분들 뭐를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몰드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ORSM 세모쳤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명구 OR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면 여러분들 OR이 여러분들 등위주 없어요 균형을 유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책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틀리시면 여러분들 요거대로 써놓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 여러분들 아마 그거 OR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미스프린트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게 맞습니다. 그럼 보세요. 리듬 타실 때 여러분들이 연마 아니면 우리가 연마의 몸에 여러분들 붙어서 삶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영분을 획득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시겠죠? 아주 좋은 문장이다. 여러분들 고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실까요? 몰드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입니까요?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거나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딱 본체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그러면요, 1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관 접속사의 균형감으로 여러분들 독해가 되게 잘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The citizen of democracy, 여러분들,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take part in, 우리 많이 알고 계신 참여하다 동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참여합니다. 정부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쌤, 요거는요, 여러분들, as에 연결하지 마시고, either a는 as에 연결입니까? or에 연결입니까? or에 연결하셔야 되죠. 그죠? 그럼 보십시오. directly as members of a government. 우리가 정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참여는 뭐요?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 참여는 뭐 하는 겁니까요?
선거 열심히 하는 거 맞죠? 투표, 그죠? 근데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로서, 염담이가 정부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방법도 있거나, either A, 그 다음 뭐냅니까? or B. 됐습니까? 요게 뭡니까? 리듬감이 아니라, or의 리듬감이죠. indirectly by voting in election. 선거에서 투표함으로써. 얘가 시작해서 두 가지 리듬감도 그러니 꼭 챙겨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15번이요. 염담이가 상관 접속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He's not arrogant but shy of strangers. 이거 좀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서 어때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막 성격 좋은 너구리처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쌤도 좀 그렇게는 안 한 편인데, 쌤도 보십시오. 금마는 뭐가 아니고 뭐다?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shy, 부끄러운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걔가 그런 거지 건방져서 입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겠습니까? 쌤은 그 공부할 때 이거 짧은 문장인데 되게 공감 갔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그러지 대상물에 오버가 나오면서 근데 절대 다른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요, 쌤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That's it for today.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쌤이 공부했던 것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일은 쌤이 쉽게 등 접속사나 시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균형 중에서 어떤 균형? 비교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독해했는가에 대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노무알덴이나 노레스덴이라면 비교입니까? 알고 보니까 강조법입니까? 강조법. 여러분들에서 동등 비교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제발 기억하셨으면 그리고 쌤이 아까 시켰는 거 있죠? 카페 들어가셔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 문장 보는 코너에 고래 공식 응용을 반드시 염됩니다. 한번 프랙티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애잡셨고, 염들 내일은 토익 문장 보는 있죠? 염들 이 교재도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아셨죠? 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도 포인트 염들 잡아내십시다. 인사할까요? 해볼 것도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